회장이에요? 회장. 모닝 회장. 와 근데 회사 회장 스케일 모닝 회장. 가마솥이야. 아 쓰고 싶을 것도 생각난다. 우와. 우와 뭐야? 우와. 재열이 씨 오프닝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오늘의 컨텐츠 응? 오늘의 컨텐츠는 뭔가요? 후 뭐죠? 수대장 방 먹방입니다. 이거 뭔가요? 우리 그래서 재열 씨가 네. 다 먹으면 재미없다고 네. 게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각자 먹방 네. 각자 먹방식 운영이 나왔어요. 아 역시 정재열 씨. 아, 나 다 먹고 싶은데. 오빠 배 맛있다. 야 고추랑 양파 같은 거 좀 넣을까? 양파 내가 넣어. 좋아 좋아. 이거 가마솥 우리 시골 때 가져갈 거야? 아 다른 가마솥이. 야 정재열 밥을 한 이만큼 해야 되거든. 말아먹게? 말아먹게. 야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로망 아니냐? 그니까. 아 어떻게 살이 빠질까? 여기서 절대 못 빼요. 나가서 지을까? 어 좋아 좋아 좋아. 있다 있다. 우와. 와! 장난 아니야? 방금 조금만 더 이거 너무 소름 돋았어. 그냥 뭔가. 어. 뭐야? 와. 그거 방금 물. 어. 그거 말고 자기야. 아 나 아니야? 뜨거워. 와. 아 이 돌쇠 이거 들고 온 거 봐. 와. 아 근데 개인 밥이야 알아서 할 거야. 아 뭐야 개인 밥이었어? 개인 밥이야. 자. 제가 좋아하는 정재현 씨 진행으로 돌아갈게요. 아~ 들어오세요. 정재현 씨 진행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기대하신 가마솥 먹방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골 시트콤 때 정말 레전드를 찍었었죠. 진짜 400만 넘었어. 시골 시트콤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음식이 뭐가 있나요? 저는 시골 시트콤 때 부대찌개가 너무 아, 기억에 남아. 부대. 아, 근데 저도 공감해요. 저도 원빈이에요. 아, 부대찌개 못 잊겠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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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겨. 못 있겠어. 난 떡볶이, 떡볶이. 아, 떡볶이도 인정. 아, 들어가야지. 와. 대창. 대창. 대창 인정. 아, 레전드. 핑크타이거 생각나. 아, 인정, 인정. 토마호크 맛있어. 근데 이거는 더 맛있긴 해, 여기다가. 저 역대급만 했지, 뭐. 여기다 하면 진짜 사기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소 내장탕이에요. 소 내장탕. 소용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둘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하세요. 그냥 둘이 안 먹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말 같이 하세요. 우리 둘이 다 같이 먹고 사이좋게 먹으면 이제 포옹집을 나갈 때는 돼지가 됐을 것 같아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명은 살리자. 해가지고 우리 둘이 게임을 해서 한 명은 먹을 거예요. 네. 아 둘끼리 한 여러분 그걸 기동팀 재열팀으로 이제 나눠주니까. 아 오케이요. 저목이 못 근데 이제 그거를 PD가 또 짜왔어요. 아~ 그거를 좀 얘기를 들어보시죠. 저 기동팀 갈래요. 저도요. 아니 그 게임 아니 그 아무따 기동 갈래요. 그 아무따 기동 갈래요. 아까 게임을 얘기를 들어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지. 저 일단 들어볼게요. 그럼 근데 기동이요. 아 왜 그래요 자꾸. 아, 왜요 진실 웃어요. 자 그 게임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이 게임에서 기동팀 이길지 재열팀 이길지 예상을 해서 붙으면 돼요. 네. 근데 참고로 인원이 많을수록 게임은 불리합니다. 왜? 왜? 왜냐면 기동이 이렇게 딱 붙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짠 거지. 근데 아. 그렇다고 재열님한테 붙으면 또 이쪽에 몰리겠죠. 그래서 알아서 이제 왜 많으면 불리하지? 자. 기동과 같은 팀을 하고 싶은 사람은 드시면 되고 재열과 같은 팀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계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자! 팀이 결정됐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기동팀 강제 박현서. 아! 셋. 아! 아니. 내가.
MG와 오리지널. 저 놀랐는데 근데 MG와 오리지널 내가 맨날 이겼던 거 알았는데. 아니 이거 빌드맨 아니냐? 야 빡빡이 너만 보이는데. 이 되게 원초적인 게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물 하나씩 드릴 거예요. 아, 물 옮기는 건가 보네. 반대로 눈을 가릴 거예요. 반대로 눈을 가리고 여기 위에다 물을 담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넘길 거거든요. 물로 넘어서 제일 물에 남은 양이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앉는 사람은 받아서 똥 줍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사람이 이 바게트에 들고 있는 물 양으로 벼르는 거예요. 주장이 생각해. 1분이에요. 네. 안 되는 게임 갈 거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다. 하는 거 일단 무섭다. 무섭네. 아 무서워. 와, 야 이거 야 이거 야 근데 물이 너무 차가운데? 아 진짜. 시작. 참고로 제가 얘기해드리자면 뿌링이 처음 딱 했을 때 이게 엎어졌어요. 그래서 세워줬어? 다시 세워준 거야. 가까이 세워줘야지 그러면. 아니 처음에 북쪽에서 알아서 세팅한 거잖아요 TV. 좋은데? 안돼 이건 반칙이야. 아 왜 왜 아 이게 반칙이야. 왜 반칙이야? 왜 반칙이야? 반칙이야? 왜? 저것도 조건인데. 아니 그 사람 때문에 그게 있는 거지. 아 이건 반칙이. 저도 두 번째 했으면 이거 했을 거야. 물이 생각보다 그거 엄청 먹어. 이렇게 있어? 어, 올려? 아, 야, 너무 안 돼! 야, 너 좀만 더 앞으로. 아, 무섭다. 차가울 것 같아. 준비! 얼어 죽는다 생각해. 준비! 시작! 기둥님 팀 승리! 승리! 먹으려면 내 팀 해야 돼! 아무 따기도! 아무 따기도! 아무 따기도! 야 먹자! 야 장기만 하고! 아 뜨거운다? 저기? 어 연기가 많이 갔겠다. 근데 이재승도 못 먹는 거 알지? 전 PD잖아요. 그거 안 되지. 뭘 해? 앉아. 앉아. 야, 이재승 대 정재열에서 팀 해가지고 한 팀만 먹기. 어, 아, 진짜 좋아요. 두 명만. 그래. 이재승 대 정재열. 그래, 오케이, 한번 가자. 한번 가자. 아, 이게 인정 안 해. 내가 훨씬 잘한데. 제가 더 잘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 그러니까 이거 내 이재승 이미로 한다는 게 좀 유리하죠. 아. 오케이, 이제 라이브 한번 가. 두번 빵. 우와!
나보다 인자스 같아 지금. 진짜 싫어해. 시작! 빨리 아 어떡해! 야 이거! 야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빨리! 아니 너무 힘들어 이거 부피가! 오! 부피하는 게 훨씬 낫네! 와와 이거 못 이긴다. 야 뭐야 이거 어떻게 이겨? 와 잘한다. 근데 또 희대 라이벌 이재승이 또. 야 방에서 쓰러진 거 눈치챈 거 봤어? 눈치 안 봤어? 아 뭔가 얘네 느낌이 실실 쪼개는 게 약간 이상한. 하나 꽉치였고. 자 갑니다. 재승 배치하시고. 또 시작됐다. 희대의 라이벌이 좀 봐봐 한 번. 이제 꽉 채울 거거든? 잠깐만요. 연습 한번 볼게. 작전이 있나요? 뭐? 아니야 그렇게. 왜? 준비 시작! 괜찮아. 수고했어. 아직 기회 있어 충분해. 오 뭐야 세 번만 더 하면 꽉 차. 빨리 해야 돼 빨리. 자, 요 정도. 요 정도고요. 이제 요거 줄게요. 요거 줄게요. 아, 제발. 이거 버리면 돼. 아, 재현 씨. 아, 재현. 아! 야, 먹어야 돼. 아, 재현 님 뭐예요? 와! 와, 대박이다. 하나도 안 추워. 이거 진짜 찐 장터국밥인데? 와! 미쳤다 이거. 아 맛있겠다. 근데 진짜 존나 웃긴 게 반전의 남자다 반전. 존나 웃긴 게 정재를 이승 하면 진짜 이래 맨날. 아 그래? 쟤 왜 저기 저러고 있어? 쟤 반아픈 몸이야? 와 재현이 못 먹는 거 계열 같겠다. 와 나 금방 해야 되잖아. 아 맛있겠다. 와 말도 안 돼. 해마 있어? 미쳤는데? 와 나 너가 말한 장터국밥 그런 느낌이야. 와 여긴 진짜 와 재현이 와 아니 약간 찬물에 빠지고 나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아. 맞아. 와 아니 약간 맞아. 부러우세요? 욕 나와요. 욕 나오는 맛. 와 진짜 맛있다. 밥이 같이 볶아진 게 미쳤어. 방면까지. 야, 고생하고 먹으니까 이제 더 맛있게 먹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냥 먹었으면 이런 맛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와. 이거를 밀키트를 사시는 분은 꼭 많이 끓여. 아 제발. 그리고 오래. 당면이랑 밥이랑 꼭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 야채 넣고.
그래서 뭐가 걱정이야. 와 미쳤다. 아 얘 우리 팀 있을 때 개못하더니. 보링아 우린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그럼요. 인정? 그럼요. 오히려 좋은 거야. 플랑스 팸? 살 안 찌잖아. 얘 봐, 얘 봐. 볼 거 마동석 봐. 괜찮아, 진짜 추억이 추억. 이거 못 먹고 나가면 너무 술불 맛이야. 야, 얘가 진짜 잘 먹네. 갑자기 왜 이거는 못 먹는 게 손해야. 맞아. 안 먹는 게 잘 찍어, 잘 찍어 먹는 게 나아. 맞아. 못 먹는 맛이야. 와. 네네 이 집이 이것도 있어요. 갈비탕. 우와 갈비탕 맛있겠다. 와 갈비탕 진하다. 야 하나씩 뜯으세요. 저도요 저도요. 야 미쳤다. 내부 들어와. 너무 쫓겨. 여기가 근데 저희는 소 내장탕이 진짜 맛있었는데 업체 가니까 자기네들 필살기가 갈비탕이라고. 와 근데 바로 바로 달려 그냥 갈비탕이. 와 이거 갈비탕 진짜 고기 진짜 부드럽지. 아 들기름 넣으면 존나 맛있어. 와 참기름 있어? 어 좀 하자 좀 하자. 어 어제 내가 깨버렸어. 헐 너무 맛있겠다. 와 미쳤다. 와 진짜 이거 진짜 맛있겠다. 부러워요? 우와 이 냄새 봐. 냄새 맡아 봐. 와 고소한 냄새 나는 거. 야 접시에서 줘봐. 오케이. 와 참기름 향 장난 아니다. 참기름이 킥이야. 여기 킥은 참기름이었어. 이게 뭐야 이거? 더 먹을 거 너네? 뭐야? 갈비탕 갈비탕. 쟤 진짜 맛있나 봐. 말 일단 집에 가서 먹고. 있어. 누나 맛있어. 갈비탕 맛있어? 뭐 진짜 역대급 맛있어. 이거는 여러분 진짜 제가 그동안 저는 이 내장탕을 좋아해서 집에서 안 들어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내장탕 진짜 냄새나고 맛있거든요. 진짜 매콤하고 맛있어요. 진짜 꼭 직접 먹어주세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 또 이거밖에. 그래? 왜 우리 다 먹을 거야? 다 먹을 거야? 응. 이거 어떻게 다 먹어? 꽤 많아. 왜요? 밤에 몰래 혼자 그 꺼내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아니야. 와. 하여튼 이거는 한정 기간 동안 당연히 한정 수량으로만 저희가 팔 거고 가격은 제가 공지할게요. 지금 종류가 순해장탕, 갈비탕, 그다음 밤, 닭다리 삼계탕. 닭다리 삼계탕. 와. 아 멈출 수가 없어. 다음 도둑동 먹방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끄고 못 먹은 사람들 다 주세요.